자, 청학집 읽기 아홉 번째, 고금의 시화. 아, 이건 이제 시를 짓고 뭐 어떤 시에 대한 사연, 뭐 얽힌 얘기 그런 거 나누는 건데, 이런 거를 참고 들을 수 있는 사람이 현재 있을지 모르겠네요. 지금 내가 이 청학집 읽어드리고 있는데 이거 참고 들을 수 있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이거를 참고 듣고 좋아하고 이런 분들은 도의 세계에 입문해도 뭔가 좀 일가를 이룰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고금의 시화. 매창은 늘 월양대에서 논일면서 고운 최치원의 사적을 듣고 말하길, 우리나라의 학문 예술은 그 유래가 오래되어 매우 아름답다 라고 하니 송서가 뒤이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삼한때에는 활과 칼을 숭상하다가 신라 말부터 녹진과 설총이 앞에서 주창하고, 고은 최치원과 설총이 앞에서, 아니, 고은 최치원, 학사 박인범, 참봉 박인양이 계승하여 시명이 중국에까지 전하여졌다. 고려 광종 때 과거 제도를 받아들여 글을 짓게 했고, 예종 때는 운율에 맞추어 화창하니 이에 선비들이 흥성하였다. 예컨대 문성공 김열, 문성공 김부식, 간의 정지상, 대간 이인원, 문순공 이규보, 내한 김극기, 예산 최관, 간의 김군수, 문안공 유승단, 정숙공 김인경, 보궐 진화, 상사 임춘, 문천공 최자, 영헌공 김지대, 문정공 김구, 참찬 박원항, 중령 홍자본, 시중 이공수, 헌납 전유, 전서 노서, 정당 정사도, 학사 인빈, 목은 이색, 도은 이승인, 양촌 권근, 쌍매 이첨, 통정 강희백, 학사 김황원, 익재 이재현 같은 이들이 그 아름다움을 계승해 내려왔다. 또 조선시대에는 춘정 변계량, 승지 성산문, 사문 박치안, 전필재 김종직, 동봉 김시습, 사가 서거정, 타경 김일손, 목계 강흔, 장륙 이준, 월호 이정은, 모재 김한국, 사재 김정국, 상국 허종, 기재 신광한, 어촌 심광원, 하서 김민후, 청년 이후백, 문익공 정광필, 원정 최수성, 장음 나식, 소재 노수신, 율곡 이이, 간역 최립, 충암 김정, 정지승, 구봉 송익필, 백호 임재, 봉래 양사원, 추강 남효온, 옥봉 백광훈, 손곡 이달, 장사 최경창, 오산 차천로 등은 모두 사림의 이름을 날렸다. 유자의 성리학은 문성공 안향, 포은 정몽주로부터 시작하여 문충공 박팽년, 문경공 허조, 한헌당 김괭필, 일두 정여창, 정암 조광조, 몽옹 이자, 청송 성수침, 회제 이연적, 퇴계 이황, 목사 조유성, 우계 성혼,
중봉, 조헌, 천곡, 종상현, 월천, 조목, 초당, 허엽, 상사, 김회근, 미암, 유희춘, 황강, 김우옹, 사계, 김장생, 남명, 조식, 복제, 기대승, 슈암, 백인걸, 사암, 박순, 송당, 박영, 한강, 정구 등은 모두 전후하여 맑은 정신을 떨치었으니 진실로 귀한 존재들이다. 운학, 운학은 편운자 이사연입니다. 운학이 말하기를 여인 중에선 혼안스런 이 옥봉 같은 이 역시 대가이다. 정문영의 처와 신순일의 아내 역시 시에 능하였다. 정문영의 아내가 지은 시에 이르길 바람 불고 이슬 내린 요대 12층은 허공을 밟는 소리 채색 구름 무늬 비단에 그하여라 라고 하였고 신순일의 아내의 시에 이르길 구름이 험하니 하늘이 물같고 누각이 높으니 바라봄에 나는 것 같네 라고 하였다. 또 양사원의 처의 시에 이르기를 가을 바람은 쓸쓸히 오동나무까지를 움직이고 푸른 하늘은 컴컴한데 기러기는 저리가네. 푸른 창에 비스듬히 기대니 사람은 보이지 않고 눈썹 같은 가을달 서쪽 섬돌로 지내 라고 하였다. 정붕의 여종의 금가시에는 장흥동에서 처음으로 이별하고 승학교 가에서 남몰래 애태우네. 방초 우거진 석양에 이별한 후 꽃지는 어느 곳에서 그대 생각 안하랴 라고 하였으니 이들은 모두 여류 시인들이다. 진명화의 아내와 진사 이사온의 딸이 행한 일에 이르러서는 모두 감천기에 보인다. 정지운의 처는 경학과 역사를 두루 섭렵하였고 행실이 정결하기로 이름이 났으며 여범 사권을 지어 세상에 전한다. 장령 이영행의 아내는 소학, 연려전 등에 정통치 않은 것이 없어 어린 자손들이 모두 그녀에 의해서 어리석음을 깨우쳤다. 또 그녀는 재산은 정성껏 받들되 부닥거리 등은 좋아하지 않았고 친척 중 가난한 사람들을 두루 보살펴 주었다. 일찍이 말하길 배 고프고 춥지 않으면 됐지 재산을 꼭 쌓아두어야만 하는가 라고 하였다. 그의 아들 정중경이 온양에 부임하여 갈 때 따라가서 부지런히 다스리고 열심히 일하도록 아들을 깨우치고 진수성찬을 받지 않고 말하길 이것은 모두 백성의 피와 기름이다 라고 말하였다. 이들 몇몇 부인들은 여중군자라 할 만하다. 첨정 이자견의 처는 바로 현감 이영년의 딸이고 자부는 박용의 딸이다.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그 행동이나 글에 있어 탁월하였으므로 대헌 소헌이라고 불리었다. 집에 능금나무 한 그루가 있는데 그것은 이자견이 심은 것이다. 며느리는 그 나무를 소중히 여겨 차마 그 열매를 따먹지 못했다. 어느 날 저녁 바람이 불어 그 나무가 뽑히니 고부는 나무를 부둥켜 안고 통곡하고 시마를 입었다. 상복을 입었대. 아 그럼 잽싸게 다시 저기 심으면 되는데 그걸 몰랐나요?
또 장준민 집에 옥부도라 불리우는 여자가 있었는데 그 여자는 바로 이자견의 외손녀다. 정숙하고 얌전하여 대언과 소원의 품격을 닮았으며 또 시에도 능하였다. 그의 시에 이르길 구름밖에 맑은 벙어리는 푸른 옥이 떠 있는데 발로 스며드는 가을달은 둥근 쟁반을 부수네 라고 하였다. 이자견의 아우 이자건의 처 권씨는 사람을 알아보는 감시관이 있었고 품행 또한 고결하였다. 이자건의 하루는 잔치를 베풀어 손님을 초대했을 때 권씨는 손님들을 문틈으로 엿보았다. 손님이 모두 가버린 후 이자건이 내실로 들어오자 권씨가 모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요? 라고 물으니 이자건이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정인홍, 이순, 유희발, 한참남, 이위경, 허균, 하인준, 최응허, 윤인 등의 명사로 모두 청운의 뜻을 품은 귀한 분들이요 라고 하였다. 이에 권씨가 말하길 제가 보기엔 모두 상스럽지 못한 사람들 같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올빼미 눈의 효경. 이 효자는 올빼미 효자 써요. 짐승 이름 중에 효경이 있대요. 효경의 창자를 하고 있고 두 번째 사람은 호랑이 가죽에 고양이 마음을 하고 있으며 세 번째 사람은 겨핥는 강아지 같고 네 번째 사람은 잠 많은 늙은 여종 같으며 다섯 번째 사람은 눈 쌓인 낭떠러지에 얼어있는 참새 같고 여섯 번째 사람은 죽은 나무에 떠있는 꽃 같으며 일곱 번째 사람은 밤숲의 도깨비 같고 여덟 번째 사람은 새 주둥이의 쥐걸음 같고 아홉 번째 사람은 독을 뿜는 긴 뱀과 같았습니다. 옛사람이 이르길 그 친하게 지내는 사람을 주의해보라고 하였는데 저는 오로지 당신이 건어물의 비린내에 물들까 걱정될 뿐입니다. 라고 하였다. 이자건은 이 말을 듣고 그럴듯하다고 생각하더니 마침내 사복첨정에서 파직되어 수원 정송촌으로 물러나 살게 되었다. 그러므로 위의 여자들은 규중에 뛰어난 인물이라 할 수 있다. 매창이 말하길 일찍이 석주 권필이 궁궐에 버드나무는 푸르고 푸른데 꾀꼬리 어지러이 지적이네 라는 식구로 죄를 얻었다니 시 짓는 것 역시 어려운 일이로다 라고 하였다. 송서 금선자 이언휴가 말하길 송서가 금선자입니다. 신라 진성왕이 위홍을 총애하자 어떤 사람이 시를 지어 이르길 미치광이 어린애가 궁중에 들어가자 궁성에선 음탕한 노래가 흘러 퍼지네 가시돋친 푸른 뱀이 안팎으로 시끄러워도 인근 계신 궁궐에는 귀가 모두 먹었네 라고 하였다. 임금은 이 시를 보고 매우 노하여 이 시를 지은 자를 급히 잡아들이라 하니 어떤 사람이 위대한 야은자 거인이 지었다 하여 드디어 그를 잡아 가두고 형벌을 가하려고 하였다. 거인은 감옥 벽에 시를 쓰기를 거인 아 클 것자에다가 어지린 자 썼네. 자 우공이 통곡하니 3년간 가물고
주연이 비통함을 품으니 5월에도 서리가 내린다 라고 하였다. 그러자 그날 저녁 우레가 치고 우박이 심하게 내려 왕은 두려워 그를 석방하고 말았다. 운학이 말하였다. 우리 정정공이 순천부사가 되었을 때 백성들이 나무를 세워 거기다 그의 덕을 칭송하는 글을 적으니 그 내용은 나라에 장성을 쌓으니 파란이 그쳐 부상의 바다 백성이 두 갈래로 나뉘며 복성이 마한 땅을 밝히네 라고 하였다. 여기서 부상을 일본이라고 하는군요. 자, 라고 하였다. 양녕대군 이재가 마침 호남에 왔다가 그것을 보고 임금님께 보고하여 곧 영남백으로 승진되었다. 그래서 영남백으로 있을 때 시를 짓기를 잠잘 시간이라 병침을 본받을까 생각해도 백성을 걱정하는 생각에 자도 잠 못 이루고 식사도 달지 않네 라고 하였다. 아, 이 병침이란 임금이 침소에 드는 시각 하룻밤을 이제 갑을 병정 무의 5야로 나누어서 병야를 취침 시각으로 정해놨대요. 자, 이 소식이 임금님께 들려 불려가 전조를 맡아보게 되었다. 전조는 이조판서 이로 미루어 보건대 시는 사람을 줄세시킬 수도 있다. 그 후에 또 시를 지으셨는데 궁전 뒤뜰에 종일토록 광풍이 불어 온 몸의 붉은 꽃이 모두 떨어지네 라고 하였다. 그러자 이때 사화로 김일손, 권경유 등 수십여 명이 혹은 사형당하고 혹은 멀리 귀양가거나 방축되었다. 연산군은 이 시를 듣고 내심 그를 미워하여 그의 직위를 깎아 운산 군수로 내보냈다. 공은 7년 동안 방 안에 누워 동원에 나가지 않고서도 백성들을 잘 교화하여 경례가 편안하였다. 하루는 기생 유록을 불러 가야금을 두어 곡 타게 하고 아들 이미영에게 이소경을 낭송케 했다. 그리고 술잔을 끌어다 몇 잔 들이키고 손을 닦고서는 책 위에 16글자를 쓰기를 이마엔 금관자여 손에는 옥콜이니 나라의 은혜가 이미 막중하네 산을 베고 구름 속에 살며 이 몸이 영원히 쉬고자 하네 라고 하고서 곧 들어 누워 다시는 일어나지 못했다. 중종 때 공을 인안군으로 추봉하고 정정공이란 시호를 내렸다. 운학이 또 말하기를 우리 경담공은 재주가 뛰어나셨다. 연산군이 세자로 있을 때 공은 동궁의 관리가 되었다. 세자가 손에 오란꽃을 들고 있는 것을 보고 꽃은 여색에 비유하고 나는 군자에 비유하니 오직 난만 가지십시오 라고 하였다.
이에 세자가 기뻐하지 않으므로 곧 관직을 사임했다. 명양부정 이현손이 공이 친구들을 사절하는 것을 기록하니 공이 대답하기를 근래 선비들은 학문을 과장하고 세상에 오만하며 출세길로 달릴 줄만 알고 훗날을 잊으니 나는 사림에 머지않아 사화가 있을까 두렵소 라고 했다. 그 후 얼마 되지 않아 몇 달을 계속하여 사화가 일어났으나 오직 공만이 관여되지 않았다. 이야말로 벼슬길 가운데에서 크게 숨었기 때문이었다. 일찍이 공이 고성 군수를 지낼 때 김인손이 송이버섯과 산과일을 요구했다. 공이 대답하기를 겹겹이 쌓인 산과 깊은 골짜기에서 송이버섯이 나고 깊은 숲과 높은 나무에서 열매가 맺히는데 호랑이와 범이 산에 있고 늑대나 승냥이가 길을 막으니 태수인들 어떻게 얻을 수 있으리오? 라고 하였다. 신사년 1521년 중종 16년에 공은 이유청에게 보내는 편지에 사람이 세상을 살아나감에 있어 하루의 실수로 목이 달아날 수도 있어 다 늙어 흰머리를 하고서 마침내 조그마한 정성을 다하여 한들 다하려 한들 될 수 있겠는가? 세상의 명사들이 서산으로 지는 퇴색한 햇빛을 잊고 고관의 집에서 기생과 술에 취하여 오직 궁궐에서 금띠, 물소띠, 은거북 등만 도모하네. 어머니께 귤을 품어다 드리거나 겨울에 죽순 나오라고 우는 효를 생각지 않으니 다시 무슨 말을 하겠는가? 이것은 진심에서 하는 말이니 반드시 좌상 남곤에게 보여 나에 대해서는 다시는 유의치 말게 하시게 라고 하였다. 그 후 얼마 안 되어 남곤이 죽음을 당하니 그제서야 사람들은 경담궁의 식견이 남과 다름을 알았다. 송서 금선자가 말하기를 우계 성호는 우계에서 어느 날 밤 봉황이 호랑이를 낳고 선계의 오얏나무 뿌리 머리 기른 중에게 흔들리네 란 식구로 해서 죄를 얻었다. 정원각은 양재역 벽 위에 써놓은 글로 송인수 이약빙 등 수십여 명을 모함해 죽였으니 세상 살아나가기가 어찌 어렵지 않은가. 정암 조광주의 시에 이르길 때는 동안의 13왕조를 당하니 눈바람 속의 한 매화만이 한 가지로 알 것이라 라고 하였으니 곧 대체로 그 어진 사람과 못난 사람들이 함께 섞여 사는 것을 마음 아파한 것이다. 매창이 말했다. 매창 조연지 경태년간에 경태는 이제 명나라 경제의 연호인데 1450에서 1456년 사이 낭중 장윤이 장화문에 들어가 시를 짓기를 옥덕궁 앞에 범잣나무 두 가지가 어찌하여 각기 동서로 뻗었는고 라고 하였다. 그때 천순재가 폐위되어
남궁에 거하고 있을 때라 어떤 자가 이것을 황제에게 고하길 범잣나무는 황제와 전순재를 비유한 것이라 하니 경태 황제는 마음속에 그것을 품어두고 있다가 얼마 후에 장윤을 금고형에 처했으니 신은 삼가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운홍은 편운자 이사연입니다. 또 운홍이 말하였다. 도사 황책은 달주사람으로 그 아버지 야율탕반은 여의 연왕 야율순의 육세손이다. 야율탕반이 무슨 만호가 되었을 때 시를 짓기를 10년 동안 변세의 말직이라 준마는 슬피 울고 철갑옷을 걸어두네. 가슴 속 매의 뜻을 누가 알랴. 가을바람에 사납게 하늘로 날아오르려 하네. 라고 하였다. 총병 완세령이 그 시를 보고 몰래 그 시에는 다른 뜻이 있다고 천자에게 고하였다. 야율탕반은 이 사실을 알고 이만주의 영내로 도망갔다. 그 뒤 얼마 안 되어 이천, 홍사석, 이엽, 정덕성 등이 조선으로부터 건주로 이만주를 토벌하러 왔을 때 야율탕반 가족은 조선군의 포로가 되었고 야율탕반의 어린 아들은 중군 황인중의 양자가 되었으니 이 사람이 곧 황책이다. 황책은 어려서부터 재주가 뛰어났는데 일찍이 풍리엽사를 지어 이르길 대하의 웅대한 기풍이 200년에 이 대하라고 하는 건 이제 거란 부족명입니다. 연왕은 한파가 새 입으로 전했네. 장군은 한 입이 되어 서로 이어 금자가 쭉 이어지리. 바람 따라 가을 잎이 계림에서 지니 어느 날에 옛 가지로 다시 돌아갈까. 고향은 아득히 멀고 넓은 바다의 마른 풀이여 고목의 겨우살이 풀이네 라고 하였다. 그 후에 그는 후에 정열공 최윤덕의 문객이 되었고 벼슬은 중추도사에 이르렀다. 송서가 말했다. 자, 송서 이연휴 금선자. 자, 이지경의 아들 이 일장은 소년의 문과에 급제하였으며 높은 뜻을 품고 있었다. 일찍이 시를 지어 이르길 서총대가엔 봄빛이 무르익는데 푸른 말은 쓸쓸히 먼 길을 떠나네 라고 하였다. 또 을프길 뒤뜰의 나비는 바람 따라가 범성의 고운 꽃을 두루 맛보네 라고 하였다. 이때 연산군은 주색에 빠져 서총대를 짓고 중간하는 신하를 내쫓고 신하의 아내를 취하여 음행하니 대개 이 시는 이 연산군을 풍자한 것이다. 연산군은 그 시를 듣고 이 일장의 벼슬을 파직시켜 다시는 등용치 않았다. 자, 이상.